아, 이게 한꺼번에 안 돼요. 왜냐면 지금 초보시고 아직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. 그건 이제 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, 내 몸에. 운동을 처음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힘 빠라 그러거든요. 힘 빠져요? 절대 안 빠져요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근데 운동을 열심히 연습하면 나중에 힘이 빠질까 안 빠질까? 네, 그거예요.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. 그걸 내가 일부러 힘이 안 빠져. 내가 힘을 주고 있으면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상대방한테. 알죠? 우리는 기의 흐름이 있어서. 그러니까 상대방도 좀 불편한 거야. 예, 네, 근데 어쩔 수 없어. 그거 힘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, 앞으로? 많이 만나야지. 힘 빠질 때까지. 응. 어느 순간 힘이 빠져요. 그래서 개척을 하라는 거야. 개척을 하면 계약이 안 나와요. 안 나옵니다. 진짜 재수 좋게 하나 걸릴 수도 있어. 귀가 엄청 얇은 사람이 하나 걸려가지고 도와줄 수는 있어. 많이 만나야 돼.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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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그러니까 큰 기대하지 말고, 아, 내가 힘 빼는 단계구나. 거절에 익숙해지는 단계구나. 예,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. 그렇게 또 얘기를 해. 꼬시기도 해. 아, 뭐 돈 없이 할 수 있어요. 뭐, 아, 치킨집 한번 하려면 1억씩 들잖아요. 이건 뭐 자본금 필요 없어요. 다 거짓말이에요. 시간이 들잖아요. 시간이 들잖아.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? 내가 이거 익숙해지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걸 투자하잖아요. 근데 다행인 건 치킨집도 좋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 인테리어 기자재들 어떻게 됩니까? 똥값이. 근데 이 영업은 안 되더라도 남는 게 있어 없어 나한테. 예, 사람이나. 그러니까 사람을 잃으면 안 돼. 너무 무리해서 사람을 잃으면 안 돼. 사람은 남아야 되거든. 그러니까 또 내가 경험, 설득에 대한 경험, 또 내가 갈 때 빈손으로 안 간다고 뭐 어떻게 베풀잖아. 막 해주잖아.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럼 점점 내가 값을 잡는 거거든. 거절당하잖아. 누가 갚대는지 내가 갚대요. 거절해서 미안하거든. 그런 건 남는다.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. 예. 잘하실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좀 제가 그래도 관상을 좀 알거든요. 좀 끈기가 있으신 분이에요.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. 하다 금방 때려실 분은 아니에요. 그죠? 예, 무던하시고 꾸준히 하실 분이에요. 제가 어느 정도냐면 주문 나도 깜짝깜짝 놀랐어요. 그저께 제자가 인사 왔어요.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오더라고. 딱 보자마자 헤어 디자이너네. 딱 생각이 드는 거야. 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? 디자이너야. 오, 소름이 끼치더라고요. 딱 보자마자 느낌이 확 와요. 헤어 디자이너네. 하도 많이 만나니까 이제 느낌이 와. 이게 오래 살면 그렇게 되죠, 그죠? 많이 만나니까. 그렇더라고. 잘하실 거예요. 그럼 자, 한 분만 더 어떻게 질문을 받을까요?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